국내 낙농업계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을 맞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급식 우유마저 판로가 끊겼기 때문인데요. 갈 곳 잃은 우유로 시름에 빠진 농가를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5년째 젖소를 기르고 있는 김영숙 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등교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급식 우유마저 판로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봄이 되면서 우유 생산량은 늘고 있는데 우유회사에서는 납품을 줄여달라는 요청마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유를 줄이라는 거죠. 앞으로 뭐 5%, 10% 줄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농가는 굉장히 힘든 입장이에요. 온라인 계약으로 학교 우유 급식 중단이 계속되자 우유를 납품하던 업계와 농가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누적 원유 생산량은 34만 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우유 급식이 중단되면서 누적 분유 재고량도 11만 4천 톤으로 4.5%나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3월뿐만 아니라 4월 학교 우유 급식도 불투명해진 상황. 재고 물량이 마트로 넘어오면서 가격 할인 경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막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유를 생산되는 걸 수도꼭지처럼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난감합니다.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제쯤 학교 급식이 재개될지도 기약이 없는 가운데 낙농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